씨, 도대체 어디야? 여기는 무슨 간판도 하나 없어? 아, 빨리 대출받고 포르쉐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. 우와! 우와, 깜짝이야, 씨발! 뭐야? 너 저 쥐새끼야? 아니, 서울 한복판에 쥐새끼가 있는 게 말이 돼? 어우, 심장 떨려라, 씨. 와, 그 와중에 난임 반사신경 싹 지렸다. 아니, 사장님, 여기 그 영등포 침묵회 뭐 이런 거 보이거든요? 아, 여기가 맞아요? 아, 예, 들어갈게요. 개새끼가 졸라 싸가지 없네. 통장에 10억도 없는 그지새끼가. 차 타고요. 근데 여기는 뭐 환기도 안 하나 봐요. 아우, 냄새, 이씨. 얼마 필요하세요? 아우, 그나저나 여기 앞에 주차하기가 조금 빡세더라고요. 제일 싼 벤츠 타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어차피 벤츠는 소모품이니까. 뭐라는 거야? 무슨 소리? 근데 여기는 영 손님 대접이 별로시네요. 내가 뭐 겨우 푼돈 3억 빌리러 와서 그런 건가? 아, 3억! 아까 전화하신 분이구나. 모르셨어요? 뭐 여기 나 말고도 손님이 꽤나 있나 보네요. 아유, 근데 형님들,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. 그 잠바리들은 좀 들어가시고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. 아이씨, 이거 어린 새끼가 싸가지 존나. 아, 뒤질래? 뭐야, 이 땡땡이는. 지금 쉬발에서. 뭐 하는 거야? 손님이잖아. 어? 그, 3억 대출하신다고 하셨죠? 아우, 그래도 우리 형님은 대화가 조금 되시네. 예, 3억이요. 자, 일단 계좌번호 쓰시고, 일단 사회자 20% 떼고, 6천만 원 깔 거예요. 2억 4천 입금될 겁니다. 그래도 원금 상환은 상환하셔야 돼요. 뭐라고? 아니, 3억을 빌려달라니까 뭐 2억 4천만 준다는 거야. 어디서 개알이야? 이것들 완전 양아치 새끼네. 왜 양아치? 이 새끼가 초절없구나, 씨. 아, 그만하라고 했지, 대표. 죄송합니다. 그럼 3억 입금해드릴게요. 언제까지 상환하시려고? 6개월? 1년? 뭘 금지새끼로 하나? 형님들,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. 잠깐 며칠 동안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거예요. 와, 존나기네, 씨발, 진짜. 나 혀 별로 안 긴데? 짧은데? 아니, 그래서 언제 아프실 건데요? 내일이요? 내일이요? 빠르면 뭐 오늘 밤에도 가능하고. 저 새끼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손이자 안 받으실 거예요? 그건 좀 가만히 있어요, 개새끼가 좀. 아니, 그러면 손이자 안 받고 3억 드릴 테니까 지장 하나 찍읍시다. 뭐야 이건 또? 자, 말씀해 드릴게요.
오늘 2023년 4월 4일이니까 내일 2023년 4월 5일 23시 59분까지 3억을 상환하지 못할 시 최고 이자율 20%에서 상이할 수 있다. 또한 원금 포함 이자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 와, 나 이런 거 영화에서만 봤는데 재밌네요. 아, 근데요, 이건 뭐예요? 신체 포기 각서요. 아니, 돈을 바로 돌려준다니까 뭐 이런 것까지 써야 돼요? 3억인데 보험 있어야죠. 아이, 내일 갚는다니까 형. 우리가 너 같은 새끼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, 한 번만 찍어주세요, 고객님. 아까부터 이 형 나랑 존나 안 맞아. 알았어요, 찍을게요. 됐죠? 빨리 입금해주세요. 입금 되셨을 거예요. 확인해보세요. 예? 와, 대박. 내일까지 꼭 갚으세요, 고객님. 안 갚으시면 스마트 단축됩니다. 아이씨, 뭐라는 거야. 오래 사셔야죠, 100세 시대인데. 이 형님 귀엽네. 그럴 일이 없다고요. 회원을 빌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맞아, 형님 고생하셨는데 짜장면이랑 시켜드세요. 아, 형님은 조금 불무셔야겠어. 다이어트 해야지. 형, 계속 꽉 담가버릴 거야. 내일까지만 있어봐. 여보세요? 아가씨야! 간땡이 어마무시하게 부은 기새끼 한 마리 방금 사고 가져갔다. 고생했어 오빠. 연락할게. 다현아. 네 언니. 정빈 방금 3억 빌려갔대. 정말요? 와, 뭘 놀래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. 그건 맞아요. 언니, 저 진짜 떨려요. 야, 언니가 있는데 뭐가 떨려? 응?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정빈이 3억으로 재테크해서 돈 내보는 건 아니겠죠? 아, 웃겨. 가연아, 너 개그한 거지? 내가 올해 들은 개그 중에 이게 제일 웃겼다. 너 아직도 정빈을 모르겠어? 너 짐승이 음식 앞에 두고 참는 거 봤어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정빈 걔는 그냥 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애야. 걱정하지 말고 본능대로 그냥 움직이게 둬봐. 그쵸? 그렇게 되겠죠? 그럼 이제부터 그냥 지켜봐봐. 오늘 정빈의 위치는 천국이야. 와. 와. 포르쉐, 와.
와, 드디어 이 포르쉐님께서 나님에게 와주셨구나. 나님과 너님 오늘부터 1일인가? 와, 나님 프로포즈 개쌉 치렀다. 김성식이 개새끼가 안 받아 이 새끼야. 어딜 감히 벤츠 오너 주제 포르쉐 오너한테 전화를 줘. 건담진 새끼. 그러지 저는 내 전화는 잰대잰대 받았는데. 고객의 상사들이 그 새끼들 다 찾아내. 샵 세컨카 샵 포르쉐 샵 파나메라 샵 성공의 상징 샵 영의 미치 샵 3억 샵 유심 샵 불캐시 샵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 샵 자동차 보호는 당장 샵 보람패 샵 보나도 레벨. 나 차 뽑았어? 이번 주 공항에 데리러 오는데. 내 전화야. 알았어. 가오 한번 살려드릴게. 이 미친년아. 조카 퇴짜 밀어버리더니 개새끼야.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가 이 씨발놈. 뒤지고 싶나 개 씨발새끼는 진짜 이 씨발 상사새끼.